네, 안녕하세요.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분들을 위한 넷터치입니다. 넷터치의 넷은 NET, 신경 내분비 종양을 뜻하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줄임말입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치료의 손길을 닿게 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연세암병 종양내과 이충근입니다. 이번 편에 도움을 주실 박세준 교수님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종양내과 박세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어떤 동물 소리인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말발굽 소리 같은데 아닌가요? 그쵸. 그럼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어떤 말이냐고요? 글쎄요. 경주말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이 소리는 얼룩말이 달리는 소리라고 해요. 아, 얼룩말이라고요? 그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맞아, 이런 소리를 듣고 처음부터 얼룩말을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처럼 일반적인 말발굽 소리랑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얼룩말의 말발굽 소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경 내분비 종양의 그런 증상들도 일방적인 복통이나 구토처럼 그냥 비특이적이고 또 질환 자체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증상이나 뭐 모양만 보고서 신경 내분비 종양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신경 내분비 종양 학회에서는 일명 얼룩말 프로젝트라고 해서 복통과 구토 등이 반복되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 질환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경 내분비 종양을 의심해라 이렇게 하는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저희 캠페인도 이제 로고에 얼룩말 무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 신경 내분비 종양은 어떤 질환인가요? 신경 내분비 종양은 우리 몸에 이제 내분비계를 구성한 세포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종양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나 소장, 대장과 같은 소화기계뿐만 아니라 폐나 흉선, 췌장과 같은 다양한 장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주로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이제 소화기계나 이제 췌장에서 발생하는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경 내분비 종양을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50대나 60대뿐만 아니라 35세 이하의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도 이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이제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가 3, 40년 전에 비해서 약 6배가량 이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약 10배가량이 증가해서 한 해당 한 2,5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 내분비 종양이 진짜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점점 더 큰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통 증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어떤 증상도 없나요? 이게 우리가 이러면 신경 내분비 종양이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을까요? 보통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는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이라든가 홍조, 설사와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신경 내분비 종양은 이제 비기능성이기 때문에 특정 호르몬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가 건강검진 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초기에 이제 직장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장에서 내시경을 해봤는데 거기서 신경 내분비 종양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일단 치료는 환자분의 질병의 이제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원발 부위를 확인을 하고 호르몬에 의한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원발 부위를 확인한 후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병리학적인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종양의 위치랑 크기를 확인을 하고 주변 장기 전이 여부를 확인해서 수술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소마토스타틴 이제 기반의 도타톡이라는 PET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전신 전이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추후에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병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발병 위치를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에서 발견되었어도 어쨌든 전신을 다 검사를 해야 되고 발병 위치 시작이 어딘가 이것을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분들은 적어도 자신의 병이 이게 분화도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어떤 등급에 속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화도가 좋다는 것은 암의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분화도가 나쁘다는 것은 암의 모양이 형성되지 않고 이제 제멋대로 자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화도가 아무래도 나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쁜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3등급은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분류 방법이 좀 달라지면서 분화도가 좋은 3등급을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하고, 분화도가 나쁜 3등급 같은 경우는 신경 내분비 암종이라고 해서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없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환우분들이 조직 검사 결과를 전문의들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치료 방법을 하는지 결정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저도 담도암이나 뭐 췌장암인 줄 알았더니만 조직 검사를 하고 났더니 신경 내분비 종양이 확진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리학적 검사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요법으로는 국소치료도 있겠지만 또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 같은 전신치료,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핵의학적 치료가 있는데요. 교수님, 초기에 원격 전이가 없고 국소적으로만 딱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치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원격 전이가 없이 이제 국소적으로 위치해 있을 때는 이제 국소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국소치료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병변이 국소적으로 국한돼 있어서 해당 병변에 대해서만 이제 국소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수술이라든가 그 외에도 방사선 치료, 이제 뭐 고주파 열 치료술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전이가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소적으로 국한된 병변에 대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요법과 같이 이제 동반해서 국소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위나 장에서 발생한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이제 내시경적인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1cm짜리의 이제 혹이 있다고 한다면 내시경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시경적으로 만약 절제하기에 크기가 조금 크다거나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근치적으로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로 완전히 절제가 어렵다거나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이 부위까지 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이제 종양의 호르몬 분비로 앞서 언급했던 이제 그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 혹은 이제 원발 종양으로 인해서 그 통증이라든가 장 폐색 등의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면은 사실은 간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다발성으로 있을 수도 있고 몇 개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으로 전이가 있을 때 조금 국소적으로 치료를 추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간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전신요법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국소치료를 이제 시행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3개 미만, 이제 3cm 미만의 이제 크기가 작은 간전이에서는 수술로 이제 절제를 한다거나 수술이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고주파 열치료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간에 침을 넣어서 열로 암 조직을 이제 태워 없애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혈관이랑 인접해 있어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암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크기가 크거나 다발성인 간전이에 대해서도 전신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것을 시행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암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이제 항암제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해서 종양의 성장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국소치료에도 저는 이제 수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많은 치료법이 있네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환우분들의 그런 상태나 병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 내분비 종양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꼭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이라든지 의료진과 치료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1편에서는 이렇게 신경 내분비 종양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편과 3편에서는 전신 약물 치료와 핵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 내분비 종양 궁금증 터치 시간입니다. 환우분들이 직접 궁금해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준비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이가 되지 않은 신경 내분비 종양 초기라면 단순하게 절제를 통해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전이가 되지 않았고 크기가 작다고 한다면 내시경으로 이제 절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시경으로 만약 절제하기에는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원격 전이가 동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근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는 언제 어떤 곳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소신경내분비 종양으로 수술했는데 재발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돼요. 수술 후 어느 주기로 정기검진을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수술 후 재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내시경이랑 이제 수술이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절제하고 나서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등급이라든가 림프절 전이 혹은 이제 완전 절제 여부, 혈관 침범 여부 등에 따라서 재발의 가능성이 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이제 흔한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1cm 미만이고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 후에 이제 재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내시경 검사 시행받아도 충분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 정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같은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수술받은 분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간격으로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고, 3등급으로 조금 높은 등급의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진단받으셨다면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좀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와 다른 치료 방법으로 아주 호전된 환자 케이스를 봤어요. 지금 치료 방법을 그 치료법으로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요? 신경 내분비 종양은 이제 암의 발생 부위라든가 전이 여부 그리고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여부 등 질환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의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자분에게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환자 질병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큰 틀에서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기본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이가 동반된 상태라고 한다면 전신 약물 치료나 핵이약 치료 등의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소개할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마다 적합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게 꼭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신경 내분비 종양 개관과 국소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분의 질환 상태에 따른 올바른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편에서는 또 종양내과 선생님과 함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을 함께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닿게 하는 내터치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